네, 이제 지난 주말까지 각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민심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진시원 부산대 교수 그리고 남일재 동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 앞두고 뵙고, 네. 근 이제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두 분을 뵈니까 확실히 이제 선거가 코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네요. 판세,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두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먼저 남일재 교수님 아,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에서는 국민의 박영준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고요. 이 대세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박영준 후보가 가지는 인간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실정, 정책 실패, 특히나 요즘 최근에 불거진 LH 공사 투기 문제,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해서 정권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번 선거 한 천억 들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합쳐가지고요. 네. 이 원죄가 민주당의 전 시장들이 저질러 성추행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원죄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부산 경제가 참 최악 아닙니까? 이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결국 실망한 문 정부 대신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야당 쪽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 아마 야당이 무난히 이기는 선거가 될것 같은데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판세가 무난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시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박형준 후보가 판세를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대세 판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아킬레스건이 작용할 때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또 약점으로도 작동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나온 박형준 후보의 그 의혹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또 박형준 엑스파일 문제, 그 다음에 또이 폴리패스로서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20년간 충실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팩트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대세 박형준의 발목을 잡을지, 아킬레스건을 잡을지 아닐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후보 각 개인에 대한 어떤 판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KBS 부산과 부산 MBC가 지금까지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을 보면 당 지지율 변화인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진시원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예, 1월과 2월에 KBS가 조사했던 것이죠. 해주시죠. 예.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2월에 올라갔는데 그 요인은 분명히 가덕신공항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네. 요인만이 아니라 가덕신공항과 함께 그 국민의힘이 좀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려와서 한일 해저 터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TK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 지지율을 좀 올려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은 따라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같이 따라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당내 경선이 있었고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김영춘 후보도 따라서 이좀 상승세를 타지 않겠나 이런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무당층 부동층이 18%나 돼요. 예. 이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후보가 모르겠다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이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 봅니다. 네. 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진시원 예, 교수께서 뭐 얘기를 진 교수님 하셨는데. 말씀에 저도 대체로 동의를 동의하시고요. 예. 하면서도요. 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그랬지만은 뭐 국민의 마음이 늘 바뀌니까 일희일비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예. 보여드리고요. 정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끼리 엎치락뒤치락 심지어 국민의힘이 밀릴 정도의 어떤 변수가 있었는가 여기는 조금 의아심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굳이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부산 경제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바람인데 국민의힘에다가 가지는 그 기대감과 그것에 따른 어떤 그 애정어린 경고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 뭐 민주당에서 가덕 신공항 카드라든지 그것을 또 대응하는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는 얘기 분명히 변수는 되겠지만 저는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 야당에 거는 기대감과 애정어린 경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그 이번 시장 선거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런 정도로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호 검증 또 공방이 좀 진행이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 진영의 뭐 MB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또 최근에는 LCT 특혜 분양 리스트 이런 걸로 좀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투기, 땅 투기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이런 공세들 앞으로 판도 변화에 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그 MB정부 때 얘기를 하는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지금 선거에 써먹겠다고 한다. 또 박영준 후보가 그게 직접 개입됐다는 별로의 무슨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우려먹기식 곰탕식 구태정치가 분명하다. 예. 이거는 김영춘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런 것보다도 부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미래 비전적인 정책 선거를 해야 되지 이런 네가티브 선거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적어도 이 현재 집권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잊게 한 원죄를 가진 정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따준다고 한다면 따끈따끈한 거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투기 의혹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가덕도 신공항을 쏘아올린 오거돈 전 시장의 일가들이 그게 투기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네. 그 주변 인물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한 파헤쳐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10년 전 일을 꺼내가지고 지금 선거에 쓰겠다고 하는 거는 부산 시민들도 아마 그 우습게 볼 거예요. 그거는 뭐 오히려 네. 민주당에서 하는 게 패착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시영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그다음에 부동층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예. 우리 역대 선거를 보면 한 달여 남겨놓고 요동을 칩니다. 그게 대부분의 선거였고 그래서 분명히 영향은 갈 것이다. 박형준 후보는 본인이 MB정부 시절에 이 청와대의 홍보기획관으로서 그 당시에 연루가 돼 있다는 뉴스가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 내용을 본인이 요구를 해서 받아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은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예. 거짓말하는 시장은 좋은 게 아니죠. 부산 시민들이 그 부분은 면밀하게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예. 있는 것이고 LCT 특혜 분양 얘기 뭐 전현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분명히 보수당에게는 좋지 않은 악재인 건 맞습니다. 가덕신공항 투기 네.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김영춘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본인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후보 본인의 문제인지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닌지 이 부분이 판단의 중요한 요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판단을 좀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께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끝으로 이제 남은 선거 기간까지 중요 변수가 될 만한 거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 네. 변수 될 만한 게 방금 언급했던 네. 그 중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가티브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 아, 네. 네가티브가 영향을 줘가지고 후보가 가지는 공약이라든지 긍정적인 걸 덮어버린다면은 네. 이 선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정책 대결을 기대하는 마음. 올바른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시영 교수님이요. 예.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지금 뭐 정치권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정치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분명히 박형준 스스로의 의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